네, 안녕하세요. 스윙 천재 김민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좀 레슨을 하면서 요즘에 좀 자주 보이길래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어떤 동작이냐면요. 백스윙은 이렇게 들어서 왼쪽 골반이랑 상체가 먼저 이렇게 나가고 팔하고 이 체하고 몸하고 멀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쭉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체를 잘 쓰려고, 골반을 잘 돌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안 좋은 이 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. 좀잘 알고 가셔야 확실히 좋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여기서 내릴 때 이렇게 되는 동작을 반대로 뭐죠? 이제 레깅 동작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. 레깅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. 붙이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골반이 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깅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보시면 이렇게 야구 바타를 공을 치기 전에 이 선수들이 흔들잖아요. 흔들 때 자연스러운 레깅 동작이 이렇게 생기죠. 그게 왜 생기냐면 골반이랑 이힘 빠진 이 양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레깅 동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빳빳하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면은 이게 펴질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하체를 왼쪽으로 디디려고 옆으로 빵 미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열려준다. 왼쪽으로 이렇게 열려준다 생각하고 이렇게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생깁니다. 레깅 동작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. 들어있는 손이 일단 첫 번째로 빠져야 되고요, 힘이.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면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. 그러면서 클럽 헤드 무게는 잘 느껴지고 가속도는 좀 붙게 됩니다. 이런 느낌으로 공을 좀 쳐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. 일단은 탑에서 좀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왼팔을 좀 펴려고 경직을 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구부러져도 되니까 좀 얹어 놓는다 생각을 하세요. 그 다음에 이게 좀 빠졌다. 그 이후에 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빼놓고 골반을 그때 왼쪽으로 밀려고 하지 말고 왼쪽 뒤로 그냥 열어준다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 때 힘을 좀 빼놓고 왼쪽 골반을 열어준다. 그럼 지금 상당히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거든요. 이 느낌으로 조금 제 힘의 한 30%만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쭉 들어서 빼놓고 왼쪽 골반을 열어주면서 땅. 이렇게 해서 조금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좀 레깅 동작이 걸리고 올바르게 좀 하체를 쓰는 것을 좀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좀 보다 좀 헤드 무게도 느끼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비거리도 좀낼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도 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